안녕하세요. 수험일기 D-11입니다. 11일 남았어요. 이제 오늘은 그 한국지리 파이널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한번 쭉 읽으면서 관련된 내용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출제백인데 거의 그 도시 내용이나 아니면 지역지리랑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세종시 인구 증가율이 원래 연기군이었는데 세종시로 바꿨죠. 바뀌었죠. 대전 바로 위에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는. 그리고 서울은 2차 산업 비중 감소, 경기는 2차 산업 비중 증가. 이거는 서울의 땅값이 비싸져가지고 주변 지역으로 공업이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심현상이라고도 하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그 충남 북부 지역까지도 내려와서 지금 충남 북부 지역에 공업지대가 있죠. 다음, 울산, 여산, 서산, 포항, 광양, 당진, 이렇게 여섯 지역 때문에 충남, 전남 지역의 에너지 소비가 많고, 특히나 제가 문제 풀때 자주 사용하는 건 충남 에너지 소비 중에서 석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업 관련, 아니, 그 에너지 소비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충남 지역 과그 석탄을 찾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에서 거의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은 공업이 차지한다는 거를 그 기억을 하고, 그래서 에너지 찾을 때 보통 특정 지역에만 있는 원자력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지역의 공업과 관련된 석유화학이 있는 지역의 석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철이나 그런 그 에너지가 많이 드는 공업을 하는 지역에서 석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고, 자유공유하천이 있는 곳에는 범람원이 당연히 있고, 빙기 때 침식되고 후빙기 때 퇴적이 되죠. 그리고 주요국의 영하치락, 그래서 철령, 졸령, 대관령이 있는데 이건 문제로 직접 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이게 지역지리 문제에서 가끔 헷갈리게 나오는데 두 군데, 안동과 경주 양동마을. 그래서 지역은, 안동은 이렇게 경북이 이렇게 있으면은, 경북 이렇게 있으면은, 안동이 이렇게 있고,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크기도 큰 지역. 그리고 그 옆에 충북, 충남 있고, 전남, 전북 있는데, 전북 이렇게 위쪽에 있는 곳이 안동이죠. 워낙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산촌엔 산간지역, 구릉지, 과수원, 간척지역. 그리고 배산 임수는 주로 남사면. 왜냐면 남사면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사면에 있어야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죠, 겨울에. 그리고 지대지불 능력은 상업, 공업, 주거. 그래서 상업이 백화점 같은 거 떠올리면은 가장 크다는 건 익숙할 수 있는데, 공업과 주거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공업이 외곽 지역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거가 지대지불 능력이 가장 떨어진다 기억을 하고, 그리고 도시재개발에는 세 가지 가 있는데, 보존, 수복, 전면인데, 수복에서 닦을수를 써놓은 거는 수복 재개발이 그좀 보존 가치가 있는 부분을 수리하는 그런 거라서 닦을수를 써놓은 것 같고. 다음, 인구 공동화 현상은 상주 인구 밀도가 감소하는 현상이라고 돼 있는데, 공동화는, 그러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지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 낮에는 많이 몰리고 밤에는 사람이 없는. 다음, 부도심은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의 결절점에 발달을 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은 원주민 바이바이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이 용어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철거 재개발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한 하면 과도시화가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대도시권은 통근 통합권까지 전부 포함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도시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배후 농촌 지역까지 대도시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 100이 넘으면 업무, 대도시권은 80, 90, 100 이라고 돼 있는데, 아뭐
이게 8090백이 어떤 거를 써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주간 인구 주수가 100이 안 되기도 하죠. 충남 주변 지역으로 일하러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의 주간 인구 지수에 관해서 나온 경우에는, 서울이나 부산의 위성 도시라든지, 아니면은 서울 내부에 있는, 구도심, 신도심, 이렇게 주변 지역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명동 쪽, 여기가 강남 쪽, 여기가 뭐, 사람 사는 곳? 그렇게 세 개로 구분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면 될것 같고, 도시 체계는 도시 계층 간 질서, 상호작용은 인구의 고배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70, 80년대 이후 남동임의 공업도시 인구 증가율이 크고, 그리고 90년대 이후 위성도시 증가율이 일어나죠. 그 90년대까지는 그냥 서울에 다 수용이 됐는데, 서울이나 부산에 그냥 다 수용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워낙 과밀화가 되다 보니까 그 주변부까지 퍼지게 된 거고, 축소도시, 이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본적 없던 것 같은데. 그리고 통근 통학 인구는 경기가 제일 많을 테고, 그 다음 서울, 그 다음 인천. 수도권 중 중구는 인구가 적고 주간 인구 지수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강남구는 최대 업무 지역 서비스업 1위. 그래가지고 강남구는 인구도 굉장히 많고 주간 인구 지수도 높죠.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강남구가 한 120에서 130 정도가 되고, 중구는 그것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그 자료마다 좀 다른데 200이 넘는 것도 봤으니까. 그래서 이두 지역 주간 인구 지수로 나왔을 때 100이 넘는 두 지역인데, 그 중에 더 높은 곳이 중구고 나머지가 강남구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주간 인구 지수는 외곽으로 갈수록 연해지고, 성비는 휴전선 남동 임해 지역이 가장 높음. 아, 이거는 지도에 색깔 칠해져 있는 건데, 성비는 저는 주로 성비 볼때그 강원도 북부의 군사 도시 지방이랑 포항이나 울산의 성비가 높으니까 그 지역을 자주 보고, 주간 인구 지수는 서울 경기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나 보면은 잘알수 있죠. 서울 주변의 위성 도시가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을 테니까. 그리고 서울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낮다. 이거는 서비스업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죠. 근데 서울이 인구수 자체는 많기 때문에 제조업 종사자는 1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 게, 어떤 지역에 종사자 수라든지 뭐 외국인 노동자 수가 나왔다. 수가 나오고, 뭐 아니면은 그냥 아예 생산액 그런 게 나왔다. 이런 절대적인 수량은 인구수에 거의 비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지역별 어떤 게 발달했고 그런 특징도 물론 고려해야겠지만, 그거와 함께 각 지역의 인구수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용인은 95년, 2010년 사이에 인구 4배 증가. 꽤 많이 증가했네요. 네. 왜 이렇게 따로 써있는지는 모르겠고. 수도권 70년대 이후 순유입. 요즘엔 순유입도 순유출도 아니고 총 인구는 증가. 그래서 원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연적 증가가 많고, 순유입이나 유출은 좀 왔다 갔다 하는 추세죠. 거의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에서 서울은 순유출 1위, 경기는 순유입 1위, 수도권 0. 아, 이건 이 합이 0이라는 뜻인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울에서 경기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인천은 워낙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서울 경기에 비해서 다른 도시랑 교류하는 양이 별로 적죠. 많지 않죠. 그리고 총 인구는 수원이 많고, 고양, 성남, 용인은 거의 100만, 안산은 70만. 그래서 수원이 서울 바로 밑에, 이렇게 서울 있으면 수원이 여기 바로 밑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서울이나 다름없는
곳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매우 많죠. 그리고 수도권 외국인 비율은 시흥, 안산, 화성.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 인천이면은 한 이쯤에 있는 공업 도시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비율이 높고 연천, 가평, 양평은 외국인 비율이 적다. 이거는 그냥 이거랑 대비돼서 문제를 한번 나온 적이 있나 보죠. 다음. 1차 에너지 공급과 소비가 같다. 오, 그렇구나. 전 몰랐어요, 이거를. 어떻게 풀기는 풀었는데 항상 공급 소비 같은 거구나. 알아두고.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서울 등 대규모 산업시설 없으면 석유와 천연가스. 그래서 석유는 주로 자동차 운송용으로 많이 쓰고 천연가스는 가정용이죠. 천연가스는 발전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적고 거의 다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고 거의 다 가정용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사용량이 그래서 인구랑 비례하는 경향이 있죠. 인구가 많을수록 천연가스를 많이 쓰고 석탄은 충남, 경남, 경북, 전남인데 다 공업이 있는 곳이죠. 발전소나 근데 충남에 화력발전소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공업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충남 에너지 총 소비의 2분의 1 이상 아까 말했다시피 그리고 소비량 1위는 충남, 2위는 전남 그리고 제주도는 다른 거를 거의 다 안 쓰고 석유만 쓰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석유 찾아주기 쉽고요. 그리고 서울은 공업이 거의 없고 서비스업과 그 인구 주거 위주이기 때문에 천연가스와 석유만 쓴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1차 에너지 소비 순서는 석유 가장 많이 쓰고 석탄, LNG, 그 다음 원자력, 신재생, 기타, 수력인데 이게 원자력이 발전용으로는 석탄이나 LNG보다 많을지 몰라도 석탄이나 LNG가 그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쓰이기 때문에 총 소비 순서를 따지면 원자력보다 많을 수 있죠. 그리고 천연가스는 그 액화 천연가스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급증했고 그래서 무슨 지수 같은 거 나오면 천연가스가 높죠. 그리고 오염이 석유 석탄보다는 적은데 그래도 있긴 있고 가정산업용으로 많고 인구 비례 나와 있네요. 철광석은 강원도 성텐도 강원도, 서태도 강원도, 중국 경북, 고령도 강원도, 경상도라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그 산지이고 지향사도 다 위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자원은 강원도에 다 있다고 보면 되고 좀 북한하고 되게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북한에 그 천연자원이 많으니까. 그리고 고령토는 경상도 이 남부지역에 좀 그 라테라이트성 적색토 있는데 그쯤에 고령토가 있는 걸 보니까 그 비슷한 게 고령토로 쓰이나 봐요. 그리고 석회석은 강원도, 충북, 경북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여기 이 옥천지향사 있는 부분에 석회석이 분포를 하죠. 석회석과 같이 그 무연탄도 분포를 하고 그리고 1차 에너지 수입량은 석유는 거의 전량 수입이고 그다음 석탄 천연가스 순 아 수입량이네요. 이거는 비율로 따지면은 아마 석탄보다 천연가스가 비율이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아닐라나? 그 화석연료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나니까 그리고 수입액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순이네요. 천연가스가 좀 더 비싼가 봐요. 석탄보다 1차 에너지 생산량 변화 1위는 원자력, 2위는 신재생인데 원자력 발전소 계속 늘려가지고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신재생도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추세긴 한데 이 개발하는 양이 미미하죠. 그래가지고 2위로 된 것 같고 최종 에너지 소비 1위는 산업, 2위는 가정, 3위는 수송. 가정이 수송보다 많은 건 좀 의외긴 한데 가정에서 뭐 전기 쓰는 것까지 다 에너지 소비라고 한다면 수송보다 많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얘네 둘보다 중요한 거는 산업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한다는 거. 다음 발전. 석어나 LG 석유 수령. 석유 원자력,
LNG? 석유? 뭐지? 석탄? 석탄 말하는 건가? 석탄 원자력, LNG, 석유 순이라고 나와 있네요. 발전량 순서. 발전량 일단 화력, 발전에는 크게 화력하고 원자력, 수력 있고 기타 있는데, 화력이 제일 많고 그다음 원자력, 그다음 수력, 기타 순인데, 화력 중에서도 석탄의 화력 발전에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석탄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 원자력 순으로. 천연가스와 석유는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발전용으로. 그리고 발전 설비 용량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 발전량도 마찬가지로 화원수. 근데 가동률은 원화수인 게, 화력은 가동시켰다가 안 시켰다가 그 수요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는데, 원자력발전소는 한번 핵분열을 시작하면은 그걸 멈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자력 가동률이 높겠죠. 그리고 수력은 비가 안 오거나 하면은 가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순서로 나타나고, 수력은 제약이 매우 크고, 원자력은 지형적 제약. 특히,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안가에 무조건 입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입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네 군데 원자력발전소 알아둬야 되고, 위치. 수력은 산골짜기. 그래서 송전비가 많이 들고 댐을 건설하면 안개도 많이 끼고, 그리고 수력은 양수식이라고 밤에 양수, 낮에 발전이고 양양이 유명한데, 양수식은 낮에 발전을 하고서 밤에 다시 물을 끌어올린다는 건데, 이 끌어올리는 게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밤보다 낮에 소비하는 전기량이 많기 때문에, 낮에 발전을 해서 그 전기를 공급을 하고, 밤에 소비하지 않아서 남는 잔여 전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용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양수식. 그래서 양수식 발전이 그림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댐이 이중댐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여기서 물을 가뒀다가 이 댐을 열어서 내리면서 여기서 한번 발전을 돌리고, 댐을 하나 더 여기 해가지고 이걸로 막은 다음에 막은 물을 다시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댐이 두 개로 돼 있더라고요, 양수식은. 그리고 화력발전소는 충남과 경남 지역에 둘다그 공업지대랑 가까이 있죠. 다음 신재생은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잘 모르긴 한데, 뭐 나온다면은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풍력은 제주도랑 강원도, 풍력 제주도랑 강원도, 그리고 바이오는, 아니 바이오가 제주도가 1위다, 이거를 이런 게 나올 것 같진 않고, 일단 거의 나오면은 풍력하고 전남 지역의 일사량 많아가지고 태양광하고 뭐 태양열 이 정도. 태양열은 경남 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풍력하고 태양광 정도 본것 같고, 그리고 울뚜목에 있는 조류 발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 경기도의 안산 쪽에서 조력 발전을 하고 있죠. 이 조류랑 조력의 차이는, 조력은 조수간만의 차로 해가지고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힘을 이용해서 조력 발전을 하고, 조류 발전은 섬하고 이 육지 사이에서 이 좁은 틈, 울뚜목이라고 하는데, 여기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이 빠른 물살을 이용해서, 조류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신재생은 아무리 이렇게 개발하고 친환경이라고 해봐야 굉장히 적죠. 그래가지고 신재생을 전부 다 합쳐도 절대로 화력보다 많거나 뭐 풍력, 아니 수력보다 많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량 자체는 굉장히 적다는 걸 기억을 하고,
다음 농업. 농업은 뭐 많이 볼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쌀은 서부평야 삼형제 뭐 충남 전남 전북 말하는 것 같은데 얘네도 많고 얘네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라든지 뭐다 쌀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프를 보면은 맥류 같은 경우에는 쌀의 그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가 되고 그 재배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평야가 많아야 돼가지고 거의 전북 전남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채소도 전남에서 많이 하고 과수는 경북하고 제주 이거는 거의 고정이죠. 경북이 그 과수원이 많고 제주도엔 귤이 많으니까 그래서 쌀 거의 전부 다 근데 제주도는 쌀이 아예 없죠. 쌀 거의 다 그리고 맥류 전북 전남 채소 전남 과수 경북 제주 그리고 뭐 추가로 뭐 강원도 옥수수 이 정도 기억하면은 농업은 크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경관농업 뭐 지역지리로 나올 수 있는데 경관농업 자체를 그 지역을 유추한 데 있어서 핵심으로 내진 않을 거예요. 다른 그 지역의 특징을 제시하면서 곁다리로 나올 가능성이 많고 경기도는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적은데도 총인구가 많아서 아까 말했다시피 인구수를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고 뭐그 정도 그리고 제주도, 강원도, 경기도가 경험농가 비율이 높다고 하죠. 경기도는 그 서울 근처여서 그렇고 제주도는 관광업,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관광업 그런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아까 말한 이 작물별로 그 정도 뭐딴 거는 특별한 거 없고 공업 종사자 수, 출하액인지, 사업체 수인지,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 모든 자료 분석 문제에서 어떤 거를 제시하고 있는 자료인지 반드시 X축, Y축에 체크를 해줘야 되고, 각 공업별 특징 쭉 나와 있고, 이게 중요하겠네요. 울산 경기 자동차, 그리고 플러스로 많진 않은데, 광주가 자동차를 말할 때 자주 나와가지고, 헷갈릴 때 광주 보고 자동차 고르면 거의 맞더라고요. 광주에 자동차 말고 딴 거는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유 석유화학은 울산, 전남, 충남인데 그 중에서도 전남엔 여수고 충남에는 태안, 서산, 당진, 아산 서산이겠죠. 그리고 울산, 조선은 울산은 거의 다 하고 중화공업은 그리고 경남 중에서도 특히 거제가 조선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섬유는 경북 대구가 특징적으로 나오는데 플러스로 그 노동력이 풍부한 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강은 경북의 포항. 그리고 추가로 하자면은 광양의 제철. 광양제철, 그리고 충남의 그 태에서 당진제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고도화, 뭐 중화공업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뭐 1960년대 수출 산업이었다, 1980년대 중화공업을 이끌었다, 뭐 그런 선지로 이렇게 나오고, 공업이 이중구조, 대기업으로 몰리고 있고, 출하액은 대기업이 많은 영남권이 1위이고 중소기업이 많은 수도권이 2위입니다. 그래서 인구수 따라서 수도권이 1위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영남권이 1위인 거 대기업 비중을 생각해서 영남권 1위라고 기억해둬야 될것 같고 그리고 울산에서 조선이나 자동차는 종사자가 많은 편인데 출하액은 석유화학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
거의 설비 위주의 공업이고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종사자비에서 출하액이 석유화학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써 있고 아까 말했던 내용이죠. 광주 자동차, 전북 자동차, 뭐. 아, 그리고 서산에서 그 석유 공업이긴 하지만 종사자 1위는 자동차일 수도 있죠. 자동차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석유화학이나 뭐 정유보다 자동차가 더 종사자는 많을 수 있죠. 출하액에 비해서. 다음, 산업 서비스업. 뭐, 제주도는 공장이 거의 없겠죠. 뭐, 감귤 가공공장? 뭐, 그 정도 말고는. 그래서 3차 산업하고 1차 산업이 제주도는 많을 테고, 90년부터 2차 산업이 줄어들어서 탈공업화, 그리고 공업 생산액에서 공업보단 산업인데, 1차 산업은 경북 전남, 여기 과수, 그리고 최대 곡창지대 경북 전남, 2차 산업은 경기, 충남, 경북. 3차 산업은 서울, 경기. 네, 뭐. 딴 거는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될것 같고, 서울 3차 산업 많은 거 정도는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남원의 정전이 나서 김구늘 익산, 호남에서도. 뭔지 잘 모르겠네요. 다음, 전남 중에 고흥의 노인 비율이 독보적 1위. 노인이 많아 보이는. 근데, 뭐 그냥 지도에서만 봐도 그 시골 지역으로 나올 테니까. 그리고 노인 비율을 고흥만 놓고 노인 비율을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뭐, 풀수 있을 것 같고. 산업 구조의 고도화는 부가 가치가 높은 1차에서 2차에서 3차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생산자 서비스업은 사업체 수는 부산이 많고 주민의 비율은 대전이 많다는데, 와, 이건 처음 보네요. 근데 이거를 낼까요? 거의 생산자랑 소비자 서비스업 나오는 경우에는 서울의 생산자 서비스업 비중이 소비자 서비스업보다 높은 뭐 그런 거, 전국 대비 비율로 해가지고 서울로 많이 나오지. 사업체 수, 뭐, 부산이 워낙 종합공업이니까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주민의 비율 대전이 많다는데, 대전이 산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관공서나 그런 거 말하는 건가? 뭐 아니면, 그렇게 잘 모르겠네요. 대전이 이렇게 문제로 나온 거는 많이 못본것 같아요. 거의 그냥 대덕 연구단지만 나오지. 생산자 서비스업. 금융일 것 같고, 이거는. 금융사부? 잘 모르겠네. 종류 써놓은 것 같고요. 생산액과 총 부가가치는 인구의 비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구 많은 뭐든 많을 수 있죠. 그리고 충청 영남에는 2차 산업이 많다. 충청은 그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업이 많고요. 그리고 영남은 중화공업지대가 있죠.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이 증가해서 매출액이 증가했다. 그래서 슈퍼마켓 매출액이 꽤 되죠. 아마 그 매출액 순서가 대형마트가 제일 많고, 무점포, 과점, 편의점 해가지고 대무백편이라고 외웠던 것 같은데, 아마 대형마트보다 많진 않을 거고, 슈퍼마켓이 백화점보다는 많을 수 있어요. 무점포 사이? 뭐이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무점포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증가율 1위는 편의점이다. 편의점 엄청 늘어나고 있고, 워낙 초기에 그 매출액이 적었다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편의점 증가율 1위일 수 있고, 중심지 이론, 뭐, 최소 요구치 이런 거는 쉽죠? 교통, 국외인지 국내인지 인인지 킬로미터인지, 아니면은
이 정도? 인데 뭐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은 교통은 딱히 어려울 건 없죠. 그냥 이거 단위만 잘 봐주면 될것 같고. 그리고 국내와 국제 화물을 합친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오면은 굉장히 좀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 나올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당연한 내용이고, 이건 더 설명 안 해도 알고 있죠. 한국지리 하면은 여기는 쉬운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구, 외국인 숫자, 외국인 비율, 국제결혼 건수는 시가 많고, 경기도는 도이지만 시 동과 같음. 이거는 워낙 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이겠죠. 유소년층은 시도간 차이가 작기에 노년 부양비가 높은 도지역의 총부양비가 시보다 높음. 근데 따로 그 유소년층, 그러니까 유소년 부양비가 나오는 경우에는 세종시나 뭐 경기도의 그 서울의 미성도시 같은 좀 아파트 많을 것 같은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인구가 많이 살고 초등학교가 많을 것 같은 지역이 좀 유소년 부양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지도가 나오면 경부축과 비경부축. 경부축이 높은 건 청장년층 비율, 외국인 수, 외국인 비율, 국제결혼. 비경부축은 노년 관련 지표와 국제결혼율. 그래서 약간 경부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은 인구와 관련된 건 여기고, 도시와 관련된 거, 그리고 시골 관련된 거는 비경부축 쪽이죠. 그리고 성비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쪽 지역 보면 되고, 서울은 청장년층 성비가 낮다. 너무 디테일한데 이거까지는.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은 순유입. 그 서울에서 빠져나온다고 그냥 생각하면 편하죠. 그리고 순유출은 대도시 삼형제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뭐 대구, 부산, 서울을 말하는 건지 어쨌든 서울, 부산은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순유출이 그 도시화가 과도하게 된 지역에서 일어나고, 깡촌은 삼형제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 시골이라서 여기서 살수 없어서 도시로 나가야겠다 하는 그럴 만한 지역에서는 유출이 일어날 수 있겠고, 호남권과 영남권은 순유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국토개발 1차는 거점,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이거는 정리를 되게 잘 해놨네요. 저도 이게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데, 2차는 광역지역지수 정비계획법, 3차에 도농통합시. 문제로 나올 만한 건 3차의 도농통합시랑 4차의 기업도시 혁신도시, 1차의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3개. 그리고 도농통합시 개념 나와 있고, 고지도 고지리서 뭐 한번 읽어보고 헷갈릴 만한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 아프다. 아,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에 그 지도에 보이지는 잘 보이지도 않지만 놀랍게도 유럽과 아프리카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아메리카 대륙은 없죠. 그 정도. 네, 동국지도에 백리척을 사용했죠. 그래서 대동여지도가 최초의 축척표시 지도가 아니다. 그리고 자재, 뭐이 정도. 그리고 위치, 지리적 위치는 거의 땅하고 관련된 게 지리적 위치죠. 예를 들어서 대륙이라든지 섬이라든지
반도라든지 대륙의 동안이다라고 하면은 그 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지리적 위치라고 보면 되고 뭐 나머지는 어려울 내용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이네요. 지체 구조, 이건 과학 관련된 내용이고 힙합 벨트는 뭔지 잘 모르겠네. 그냥 이거 지향사를 그냥 힙합 벨트라고 말하는 건가? 그리고 분지는 태저강. 분지에 태저감이 쌓인다는 얘기인가? 잘 모르겠는데. 중생대 금화, 신생대 경화. 뭐, 여기 그 지질 관련해서는 한 번에 그냥 다 그 자기가 써서 정리할 수 있는 정도로 외우면은 한 번에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뭐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뭐 딱히 할 만한 건 없습니다. 산, 평야, 하천 뭐 이거 용어 정도? 뭐 자연지리는 별로 헷갈릴 만한 내용은 없고 워낙 기출에서 많이 반복된 내용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연지리는 특별히 뭐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는 되게 잘 해놨네요. 한번 쭉 읽으면은 특수지형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온 부분이죠. 중고성 간격이 좁으면 전성이 크다. 이거는 그 제주도랑 울릉도 구분할 때 제주도는 이렇게 좀 많이 퍼져 있는데 울릉도는 이렇게 좁죠. 이 용암 점성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순상화산, 종상화산이라고도 하죠. 근데 자연지리 워낙 쉬워가지고 말할 게 많이 없네요. 와, 기온 강수, 기후 부분도 킬러 문제로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인데 오,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이거는 지역 하나씩 짚으면서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있으면은 중광진, 가장 대륙도가 높아서 연교차 1위. 동두천, 여름 강수 집중률이 짱이라고 돼 있는데 동두천이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강 유역일 거예요. 그쵸? 여름 강수 집중률 높고 춘천, 홍천 연교차 남한 1위, 여름 강수 1위인데 이 강원도 이렇게 태백산맥 이렇게 있고 소백산맥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이겠죠? 그리고 강릉, 안동, 울진 강릉, 울진, 안동 뭐 이쪽인데 거의 그 태백산맥 기준으로 동쪽 지역은 다설지로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우지라고 할 수 있죠. 강수량은 평균이랑 비슷하거나 약간 더 적은데 그 적설량이 많으니까 소우지라고 할 수 있고 안동 의성 대구 여기 두 번 나왔네요. 어쨌든 이 그 대구 있는 이 분지 지역 쪽은 최소우지고 거제 여기죠. 태풍이나 뭐 기타 영향 때문에 그리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1위고 2위가 서귀포라고 하네요. 2위 서귀포, 3위 대관령 여기서
거의 지형성 홍수 아니면 태풍이 영향인데, 대관령이 옛날에는 제일 그 강수량이 많다고 배웠었는데 밀렸네요. 몇년 사이에. 그래가지고 거제가 1위, 서귀포 2위, 대관령 3위. 세 지역 다 거의 2천 가까이 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서귀포는 기온이 항상 1위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꽤 좋은 정보가 될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작년인가 올해인가부터 수능특강이나 모의고사에서 이 8월 작년에도 작년 수능에도 나왔었죠. 좀 킬러 문제로. 그래서 그 8월 평균 기온을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이게 1월을 그냥 평소 판단한 대로 판단하면 되는데, 8월은 이 해안 지방이 약간 더 시원하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같은 위도면은 8월에 뭐 여기랑 여기라고 했으면은, 원래 그 1월은 여기가 더 기온이 높은데, 그 해안 지방이라서 그 8월에는 내륙 지방이 좀더 덥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서귀포는 워낙 남쪽에 있다 보니까 모든 월에 기온 1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제주도 제외하고 부산이 1월 기온이 높다고 하네요. 뭐 동해 쪽이고 워낙 남쪽이니까. 나머지는 뭐 해년상 나와 있고, 강수량 다우지 소우지. 뭐 여기서는 뭐 울릉도가 진짜 중요하고, 제주도도 은근히 겨울 강수량 높은 거 생각 못할수 있고, 남해안은 워낙 계속 강수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관북, 경북, 관북, 해안지방, 그 개마고원, 소우지, 그리고 여기 경북지방도 소우지, 그리고 여기 그 평야고 강 영향 때문에 소우지. 나머지는 뭐다 비가 많이 오죠. 그리고 뭐 북한에 이쪽에 눈 많이 오는 지역 쪽, 여기 말고는 뭐 딱히 할 만한 건 없고, 경보주의보는 호우가 많습니다. 비가 워낙 올때한 번에 확 오기 때문에 태풍이 부는 횟수보다 비가 많이 오는 게더 많죠.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이 자연재해 구분하는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월로 나온 경우에, 첫 번째가 월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가 피해 액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 액은 그 다설이 압도적으로 피해 액이 적고, 그 다음이 태풍, 호우, 아니면은 태풍, 호우 이렇게 되는데, 피해 액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이 눈이 제일 피해액이 적고, 그 충남이나 전남, 전북 지방에 좀 대설 피해액이 많은 편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그리고 호우랑 태풍이 비슷비슷하게 많을 텐데, 이 중에서도 그 위에 경기 지방이라든지 그런데 많은 그 피해액이 많은 자연재해가 호우라고 보면 되고, 남부 지방, 그러니까 전남이라든지 경남 아니면은 제주 지역에 피해액이 많은 자연재해가 태풍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로 나왔을 때는 당연히 1월, 뭐 12월 이렇게 있는 게 대설이고, 봄, 그러니까 3월에서 5월 이 정도에 있는 게 황사고, 그리고 6, 7월에 주로 많이 있는 게 호우고, 호우보다 약간 뒤에 7월, 8월, 9월 이렇게 있는 게 태풍이고, 이런 식으로 쉽게 구분해 줄수 있고요. 그리고 맑고 건조, 이거는 그 기온 역전 현상 조건 말하는 거겠죠. 끝났네요. 힘드네, 한 번에 두개 하려니까. 그럼 이상으로 한국지리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12일을 나갔네요.
화이팅까지.